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경에서 아침은 창조의 시간, 회복의 시간, 그리고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아침에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아침에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탄식과 탄원으로만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고 시편이 얘기하듯이 주위의 도처에 어찌 그리 원수와 대적들이 많은지요. 내 살을 먹으려고 덤비고 사냥꾼의 올무처럼 덫을 파놓고 잘못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부추키지만 뭔가 나에게 충동과 나를 어떤 자극해서 거기에 가면 뭔가 만족시킴이 있는 것 같지만 죄는 그러면서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모순에 부딪히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죄는 그렇습니다.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여러분 사냥꾼의 더지 거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생각을 전개시키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구나 그렇게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물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어학을 공부할 때는 그런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 사람 보면 항상 명쾌하고 분명하게 해요. 복잡하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던지는 사람은 자기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복잡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럼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탄식과 탄원, 꼬이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일부러 복잡하다고 우리는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 여행 갈 때 여러분 복잡한 데로 가시겠어요? 아니죠. 예. 기대가 되고 가면은 바로 나를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풍경 혹은 진기한 볼거리 그리고 긴장감이 기대감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리프레쉬하고 또 기대감을 채우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 생활의 핵심은 뭔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마음의 억눌림과 탄식, 거기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물론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면 좋은데,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질병의 증상은, 죄의 증상은 뭐냐면 자기 병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괜찮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실망하죠. 엄청 문제가 많았군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괜찮아요.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약간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불신앙의 증상들을 빨리 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게 생활하면서 그게 마치 영성의 표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사냥꾼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높여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면서도 성도의 기도에는 감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애통합니다. 슬픕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수가 차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부름을 받았을 적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삶과 죽음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고를 들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인생에서는 해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직 저는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직 어려워요. 예,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팅기는 거야. 내가 알아서 감사할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놔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루를 열고 또 주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에서 건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시련과 또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여주십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낸다 하는 건데, 여러분 불교에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선이나 자기 명상을 하는 것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 그 유명했던, 거의 아마 밀리언셀러가 되었었던 그 책은 사실은 굉장히 소박한 간증이었어요. 선교지에서 소박한 간증이었는데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만들어냈어요. 원래 그 제목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생소했어요.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어요. 굉장히 심리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 정혜신이 쓴 책, 공감에 대한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옳다예요.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물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한 거예요. 당신은 옳다. 매번 틀렸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늘
뭔가 자괴감에 시달리는 애들에게 당신 옳다. 네가 부정도 하고 아니면 외도도 하고 그래도 너는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 부족함과 고통과 그래서 자기에게 늘 책임을 돌리는 당신에게 내가 공감한다 그 얘기거든요. 예. 당신의 존재,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이해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옳다. 예.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거죠. 내려놓음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기독교 밖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아마 실망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용규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 주로 나오고 물론 학력 좋은 사람이 몽고에서 교수하면서 선교 생활한다는 게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은 워낙 학력 선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하는구나 뭐 이게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처세의 이야기도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이죠.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환 목회를 하면서 한기채 목사님하고 집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 달간 교환 목회를 했잖아요. 그 집에 갔더니 워낙 규모 있는 살림살이에 또 멋쟁이고 사모님도 굉장히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이 책상이며 뭐며가 그냥 비어있지를 않더라고요. 다 장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 이렇게 척척 올려놔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은 큰데 다 장식이 돼 있어요. 박물관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저기 아드님 따님들이 있긴 한데 지영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저기 방에 갔는데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 내려놓으면 되잖아. 아 맞아. 내려놓음이 있었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 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내려놓는다는 표현에서는 우리는 뭔가 자괴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뭔가 낮아진 자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약간 그 영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공감했던 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주님을 높이니까 내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니까. 그 얘기지 내가 나를 내려놨다고 그래 공부도 이만큼 했고 세상에서 다 이런 거 있지만 나는 내려놓을 거야. 그 얘기는 글쎄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표현이 되는 데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와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 내려놔 내려놔. 자 순장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이제 네가 피해줘야 남들이 하는 거야. 거기는 보면 되게 빼앗긴 마음이 있어요. 빼앗긴 마음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그 뜻 받아주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저 이제 비켜드려요. 다 올라가 있는데 나라도 내려 있어야지. 빼앗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없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회자 많고 좋은 사람 많고 다 많은데 스펙도 좋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비켜드릴게요. 저라도 비켜드릴게요. 하나님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특하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 완전히 불신앙 빼앗긴 마음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높여드려요.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주님이에요. 어제는 전쟁터에서 패배자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점령군이 와서 머리 깔아.
그럼 눈 까는 거였나요? 머리 숙여, 눈 까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값싼 승리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적인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죠. 유태인이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갔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가서 너무나 사랑하던 자기 아내가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곳에서. 그리고 모든 부조리를 경험했어요. 제일 악랄한 것은 수용소장이 아니었고요. 나치에 그 장교들이 아니었고 제일 악랄한 사람은 그들을 통제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의 그 앞에서 관리하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악명이 높았던 것처럼 그 유대인 관리자들이 오히려 더 악명이 높았습니다.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거기에서 그러나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가스실에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왜냐하면 그 수용소 정책이 비위생이에요. 그래야 혐오감과 극도의 내적인 고통을 겪기 때문에 비위생이고, 그리고 식량도 빠듯하게 부족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프랭클이 관찰한 건 뭐냐면, 심리학자로서 관찰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상황, 막다른 극단의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 빵을 나눌 것인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절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자유가 마지막 순간 극한 상황일수록 뺏지 못한다, 그건 아무도 뺏지 못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빵을 나눠주니까 그 마지막 빵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먹으면서 한쪽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는 거기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영성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고 발전시킨 심리요법이 로고테라피예요. 로고스하고 테라피가 같이 붙은 말이거든요. 로고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비천한 삶,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나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정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존귀함과 자유가 엄청 만땅 커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건 번역 이름이고요.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책은 1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를 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예, 저는 안 돼요, 다 내려놓겠어요, 내가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덫이라니까요. 덫.
상황도 어렵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마음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뭔가 새롭게 리셋하시려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리셋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세상에 모순이 너무 많아요. 모순 해결하고 우리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죠. 까다롭고 복잡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냥꾼의 덫에 올무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푼수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 오셨나요? 예. 뭘 찾아 여길 오셨나요? 예약했기 때문이죠. 예약하고 안 온 분도 계세요. 오늘 약간 좀 찔리시죠. 근데 그래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특세 3주차인데 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코로나 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약 그 힘들대는 한마음께 특세 예약을 다 했어요. 예. 우리 정기현 장로님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월요일 날 10시에 예약 시작하는데 2분 지나고 매일 70명 이상 예약이 다 돼. 2분 지났는데. 와. 저도 굉장히 야, 이거 좋은 걸? 네. 하나님 앞에 이건 값싼 특권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드려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집안에 어려운 일인 분들, 일터가 지금도 여전히 예, 중단되어 있는 분들, 예, 도처에서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의 소식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걷는 다음에 뭐라고 찬송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 뒤에서 바로 군대 쫓아오지 넘어가면 광야고 사막이지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냐고요. 예,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뭐예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예, 뭐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이후에 대한민국 마비 예, 그렇게 표제어를 뽑았어요. 그래서 참 극적으로도 뽑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뭐 높아심이죠. 그런데 네. 최근 보니까 100명 정도. 항상 제가 한국 뉴스 보면요. 그 다음 말을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100명 정도지만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뭔가 잘 돌다리도 두들깁시다. 준비 잘 합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어떤 집단 불안증 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홍해 건넜지만 야야 지금 방심 야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무슨 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홍해 건넜다고 니들 지금 마음 풀어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아. 계속 그 얘기만 해보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축제의 연속이에요. 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늘 쪼들려 있어요. 우리는 성전도 없고요. 이중언어 있고요. 뭐 독일어를 완벽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세상 직업에서 뭐 굉장한 것도 아니고요. 요즘 뭐 잘 된다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뭐가 안 되시는군요.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가슴 한번 펴지 못하는 네 이름은 뭐냐? 네 이름은 디아스포라. 결핍의 상징입니다. 불확실성의 상징입니다. 예, 내 힘으로 뭐 할 수 없다는. 나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나중에 좀 안정되고 잘 되면요. 언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디아스포라 교회들 목회자 세미나 때 가서 한 주제가 영광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영광의 디아스포라. 그건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인천에 베드로 오면 그때 영광이 아마도 있을지도 몰라. 예, 목사님 이거 다 정리되면요. 예, 유산도 정리되고 예, 그 다음에 제 직장에 지금 아이템도 좀 잘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약속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형이세요. 그래서 지금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예, 태민이가 소화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가서 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오늘 조용히 있을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들을 시켜서 소리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는 미래에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은 이 시편 기자가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때 너무나 자신감을 가지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다가 그때는 자기가 형통할 때였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은 산같아서 나를 산같이 굳게 역시 세우셨는데 그가 잠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그를 뒤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를 애통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애통을 뭘로 바꾸고요? 긍휼로 바꾸고 그의 애곡을, 그의 슬픔과 통곡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배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거 그거예요. 어려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장례식이 나서 가면요. 우리가 다 위로를 받아요. 장례식인데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없어요. 따뜻하고 밝고 모든 게 다 해명되고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갔는데 나 지금 머리 아파. 좀 놔두세요. 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찾아간 사람들을 위로해요. 예. 신학교 때 제 친구 아버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예, 아마도 이북 출신이신데 오셔서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 소천하셨어요. 예. 그 아직 뭐 은퇴하실 때 안 된 한창 때인데 소천하셨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제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갔는데 사고로 해서 군대에서 심장 판막증이 얻어서 고생하다가 육군병원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2년 상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 어머님께 이제 조문을 갔어요. 청천벽력이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2년 만에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뭔가 해명도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어머님이 방에 가니까
예, 찬송가를 은은하게 틀어놓고 우리들을 아들처럼 맞이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예, 차분히 아들이 어떻게 갔는지 그 얘기를 예, 마지막에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불러서 손잡고 그 아들이 위로하면서 동생에게 어머니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얘기를 차분히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남편이 부름을 받을 때도 사모님에게 당신 대교회 사모답게 울지 말고 슬픈 표정 짓지 말고 천국 환송이라고 얘기하고 찬송은 이거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를 읽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 얘기를 차분히 얘기를 하시는데 예,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왜냐하면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5절 말씀이요. 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높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죄를 참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게 대조되고 있어. 노염과 은총이 대조되고요. 잠깐과 평생이 대조되고요. 그 다음에 울음과 기쁨이 대조되고요. 저녁과 아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빛이 새벽에 그 미명을 깨뜨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닭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생명의 탄생과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냥꾼의 그 덫을 깨뜨리고 나오는 죄의 올무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죄에 대하여 노여워하시지만 그러나 고통이 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향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겁니다. 왜 당신은 새벽기도 하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요. 이티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당신은 왜 새벽기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침은 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침은 내게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구원은 아침에 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손을 들고 잠잠하지 않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산 같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성품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